캐논 EOS 80D의 동영상 AF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80D는 듀얼 픽셀 AF를 갖추고 있고 가장 향상된 기능을 갖추기 때문에 DSLR 중 가장 우수한 동영상 AF를 갖춘 기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서버 AF를 터치를 통해서 재개시키거나 해제시키는 것이 간편하고 동영상 촬영 중에 서버 AF가 꺼져 있는 경우 셔터 버튼을 통해서 보다 빠른 형태의 AF 전환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버 AF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좀 더 자연스러운 형태로 AF 전환이 AF 측과처럼 이동시키는 것에 따라 전환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빠른 이동 속도를 위상차 AF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환시킬 수도 있지만 동영상 촬영에서는 라이브 AF보다 더 자연스러운 AF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캐논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AF 방식은 동영상 촬영을 정지하고 AF 방식은 라이브 상태에서와 마찬가지로 얼굴 인식과 트래킹, 플렉스볼 멀티, 플렉스존, 싱글 세 가지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인물 촬영이나 추적할 때는 얼굴 인식 트래킹이 편리하게 있으며 뭐 일반적인 촬영에서는 싱글 또는 멀티를 통해서 직접 포인트를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편리하겠습니다. 해당 기능은 동영상 서버 AF 서버 AF 속도와 AF 추적감도 두 가지 기능이 추가되었고 뭐 디지털 줌 상태에서도 연속 AF를 이용할 수 있다던가 뭐 비디오 스냅샷, 타임라이스 컨트롤, 뭐 저런 동영상 다양한 기능들을 겸비하고 있는 것 또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일단 동영상 서버 AF 속도는 새로 탑재된 것인데 뭐 상시냐, 촬영 중이냐를 선택할 수 있겠고 AF 속도를 느리게 또는 빠름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 총 10단계의 설정 상태를 지원한 것이 특징입니다. AF 속도에 따른 반응은 몸이 하단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빠름으로 한다라고 해서 아주 빠른 이동 속도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물론 결코 느린 AF 속도를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어찌됐든 동영상 AF가 너무 빠르게 되면 뭐 산만하고 어지러운 느낌이 자칫될 수가 있고 너무 느리게 되면 원하는 곳에 초점을 맞추는 게 어렵게 되는데 촬영 의도에 따라 이러한 부분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 EOS 80D의 큰 특징이 되겠으며 속도뿐만 아니라 추적에 대한 감도, 그러니까 카메라 자체가 검출해서 그것을 반응시켜주는 것에 대한 것도 피사체에 고정시켜서 피사체에 좀 더 주피사체, 처음 잡은 것들에 더 고정을 시키는데 최적화를 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피사체가 개입을 했을 때 보다 빨리 반응하는 쪽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반응 속도를 원하는 사용자는 플러스 3, 느린 반응 속도를 원하는 사람은 마이너스 3 쪽에 가까울수록 자신의 의도에 부합하는 AF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EOS 80D 동영상 AF의 상당히 큰 강점이 되겠습니다. 결코 빠르지 않지만 어떠한 촬영에서도 사용자가 자연스럽고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